미국 현지의 생생한 경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맨해튼나우 오늘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연말 정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최근 비트코인이 열풍인 만큼 관련지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연말 정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예, 일단 비트코인 자체는 금융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그 금융 자산과 동일하게 그 과세가 되어지고 간주가 되어지게 됩니다. 매도가와 매입가의 차익,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양도 소득을 내게 되는데요.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1년 이하 보유했을 경우로 나눠져서 단기 자산과 또 장기 자산으로 구분되어져서 과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 국세법상 세법상 단기 자산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10%에서 많게는 37% 이상의 과세가 되게 되는데 반면에 장기 자산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3만 불 이하는 비과세 또는 수입에 따라서 10% 또는 15%의 비교적 낮은 세율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연말 정산 시에 비트코인을 어떻게 간주하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생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아마 과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이러한 그 규정이 좀 더 강화되면서 IRS, 미국 국세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 내규 또는 규정들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금융사 또는 증권사들이 이 거래 내역을 IRS로 연방 국세청으로 보고를 하고 그 리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과도기에 있어서 조만간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런 말미암아 아무래도 이 그 납세자들이 이 그 과세에 대한 부분들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서 대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적용되는지 들어봤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 비트코인의 열기를 또 한 차례 굉장히 자극했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자사의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발표를 내놨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통화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쓰이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비트코인을 통화 수단으로서 보는 것은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오버스탁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가구점의 경우에는 가구 업체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공개적으로는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그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온라인 그 비트코인의 매출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미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소스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홈디포 또는 스타벅스, 아마존 이런 곳에서도 비트코인을 한 매매가 가능하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이런 소매 업체들이 사용하는 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제한적으로 제3의 업체, 제3의 기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이런 소매업, 도매업 이외에도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온라인 그 룰을 통한 그 납세의 수단이 되겠는데요. 납세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은 사실 저희가 있는 오하이오 주정부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행된 지 1년 만에 이거 사업자 등 선정의 문제 또 법적인 문제로 이 비트코인을 에 대한 납세를 이제 폐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핫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테슬라에서 이런 발표를 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3년 또는 5년에 걸쳐서 할부 아니면 리스를 통한 차량 구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 또는 딜러십들이 3년이나 5년 동안 이런 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칭할 수 있는가 큰 과제로 남아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통화 수단으로서의 비트
비트코인은 조금 더 저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그 가치를 해지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찾지 못한다면 사실 통화 수단으로 쓰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죠. 바로 미국에서 이 통과될 예정인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지난주에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이 경기 부양책, 새로운 경기 부양책 1.9 trillion, 한국 돈으로 약 2100조 이상의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고 표결이 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기로에 서 있는데요. 거의 90% 이상 확신하는 것은 아마도 이번에 하원 표결을 남기고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최종 승인을 남기고 있긴 하지만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 1.9 trillion이라는 경기 부양책이 시작이 되면은 아마도 3월 말 또는 4월에는 그 시장으로 이런 자금이 풀림을 통해서 경기 활성 또는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연말 정산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그 경기 부양책이 연말 정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4월 15일이 마감이 원래 연말 정산의 마감일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연말 정산에 대한 그 지연 등은 불가피할 것이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시행될 표결이 완료가 될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부응은 아마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살려줄 거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도이치뱅크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이 부양책을 통해서 지급받은 현금의 50%를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서 시장에도 활력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 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